네, 이제 제 105주년 3.1절 독립만세 운동 기념 행사인 가슴에 새기자 그날, 그 함성, 예, 첫 행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평화연대 주관 경주결의하나 주최로 3.1절 기념행사인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고헌 박상진 의사 묘역 참배를 한지 벌써 8번째 해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와 함께 공동주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결의하나 공동대표 주미입니다. 예, 먼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열 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이제 3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좀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전진만 할 것 같았던 어떤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추종 대북 적대 정책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군사동맹의 준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제 새로이 시작되었고 유엔사 간판을 단 다국적군의 개입까지 공식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 없이 즉시 강경하게 끝까지만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3일 후인 3월 4일에 한미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실드가 실시됩니다. 게다가 대북 전단 살포도 이제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충돌이 발생할지 이런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하니 제 마음이 좀 그렇죠. 결국 이제 한반도의 시계가 거꾸로 가버린 건데 이에 남과 북을 평화로 잇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지난 날을 보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용기로 자주의 세계를 또 개척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 시점에서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뜨거웠던 선열들의 흔적을 상기시키며 또 우리의 가슴의 울림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문구가 가슴에 새기자 그날 그 함성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양력을 우리 장홍석 회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상진 의사 생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84년 고종 21년 12월 7일 경상도 울산도부 농소면 지당리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 공부를 하고 명성황후 시혜를 맞아 의병을 일으킨 허위의 문화로 공부하였으며 반외세 반척사 민족의식을 기르며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의 스승 허위는 의병운동을 펼치다 1910년 10월 21일 내란 혐의를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 아래 처음 교수형에 처하게 된 첫 번째 투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박상진 의사는 1907년 양정의식에서 법과에 입학하여 법률 및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후 판사 합격 이후 평양 법원에 발령을 받게 되고 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그는 1912년 대구에 상덕 태상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는 공물상을 가장한 독립투사들의 연락처, 군자금 마련 및 조달의 거처가 됩니다. 1915년 1월 유림대를 규합해 대구 비서실에 있는 안일함에서 조국 건국 회복단을 비밀리에 조직하고 7월 최기중 등의 풍기
광복당과 합작하여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총사령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운동 역사를 통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날카롭고도 결연한 한 인간으로서의 세상을 대하는 명확하고도 뜨거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광복회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와 만주 각지에 조직을 둔 1910년대 국내 최대 독립군 단체였습니다. 곳곳에 공물상을 설립해 연락 거점으로 삼고 비밀, 폭동, 암살, 명령을 4대 기본 강령으로 세우고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대한광복회는 1915년 12월 경주 광명리 세금 우편 마차 탈취 사건, 대구 권총 사건 등을 일으켰고, 박상진은 대구 권총 사건 이후 만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일제 경찰에 잡혀 6개월 징역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6개월 징역의 고초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그는 1917년 11월 경상북도 칠곡 부호 장승원을 1918년 1월 충청남도 아산 도고면장 박경화 등 친일 지주 친일 관리들을 동지들과 함께 사살하고 군자금만을 위한 보고투쟁과 무장투쟁 등을 계속하여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1918년 2월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1년 8월 11일 대구형무소 교수대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이후로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봉건제재를 반대했던 박상진 의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재입속을 차리며 호식했던 민족 반역자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박상진 의사, 그의 묘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한다. 외세에 기대어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는 자들, 금수로 태어난 금만으로 금수저로 태어난 금만으로 민중을 유린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 우리들은 이 땅에 함께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 그의 육신은 죽어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독립정신은 반봉건정신은 독립정신과 반봉건정신은 교수대로도 죽지 못하고 고결한 자주정신으로 피어올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짧디 짧은 인간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몇 마디 말이 아닌 우리는 승리로 대답 합시다. 3.1운동 105주년 만세. 이 글은 사전에 그 김한 대학생 결의하나 대표가 썼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우석 회원께 긴급히 부탁을 드려서 예, 지금 그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이 엄혹한 시절에 윤석열 정부의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에 물음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경주의 이제 총선 앞두고 예, 후보 두 분의 말씀을 짧게 깊게 크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위원회 예, 한영태 후보님.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박상진 의사님은 광복회 총사령까지 지내신 분인데 오늘 이래 보니까 경주 결의 하나에서 8번째 3월 1일 날 제가 대부분 참석했고 오늘 또 이제 3월 1일 맞아갖고 이래 왔는데 묘역 정비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또 했던 역할도 있습니다.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권이
이 3.1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든 이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단축시키고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뭐 경주시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러 왔는 건 아니고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좀 제대로 역사를 봤으면 좋겠다. 지금 뭐 건국 뭐 아버지인가 뭔가 하는 뭐 나발 같은 소리 하는 이승만을 그래 추앙하는 그런 시절이 오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프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런 어떤 정권에서 3년을 더 가야 된다는 게 좀 끔찍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이광춘 후보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준비 없이 그냥 예, 이런 바른 기회가 왔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들에 맞서서 꼭 우리가 이기는 예, 그런 길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 따라 예 뭡니까 건국전쟁입니까? 예, 그 앞서서 백년전쟁이라고 보셨죠? 예 많이 퍼뜨려 가시면 좋겠고 선거에서도 하나의 모습으로 잘 만들어 가서 기어이 예, 우리가 저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 파탄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복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례의식 순서입니다. 제례의식은 상여소리 전문가 연구가학 목공예가 전 문화축제위원장 현 경주결의하나 감사를 역임하고 계신 모감 서승학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일단 식사할부 한번
가는 거죠. 홍수가 이거 그쪽 하면 내려져 있고요. 일단 올려야지. 오늘 좋은 공을 위해서 앉아있습니다. 따로 침착해. 가까이 가보니까 향이 너무 좋아서 의사님 오늘 미소가 활짝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낭독 순서입니다. 결의문 낭독은 이남희 경주결연아 전 상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남희입니다. 이번 행사를 경주동학역사문화사업회와 함께 주최주관하게 되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사실 3.1 만세운동은 천도교가 기획하고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사실이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동학인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의문 읽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우리 박상진 의사님께서 활동하실 때 만주를, 이분은 그 무력 투쟁을 하려고 하셨거든요. 무력 투쟁을 하려고 하신 분인데, 만주에다가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기 위해서 살기 어렵거나 독립운동에 떠있는 분들을 만주로 옮겨가서 살게끔 하는 그런 유세운동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그 유세단의 이름이 경천어동지회입니다.
경천어 동지회. 경천어라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모든 만물을 하늘 섬기듯이 하는 언어를 이렇게 사람들 그 동지들끼리 접선할 때 그 언어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우리 동지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 오늘 햇살이 참 따뜻하게 내리시네, 바람이 부시네, 이런 식으로 만물을 존경하는 언어를 썼는데 그것이 동학의 영향이었을 거로 저는 짐작되어서 그 말씀 드리고, 갑진년 3월 초하른 날의 다짐글. 광복군 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께서 여기 내남 노공리 이 무덤에 누우신 지 언 100년 하고도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국 백주기를 맞아 요란을 떨던 이들의 발걸음은 금방 멎어버렸고 공부 좀 하고 방귀 깨나 뀐다는 이들 사이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횡행하는 하수상한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돌아보면 대구 관덕당뜰에서 수은 스승이 차명당하신 해로부터는 160년이 지났습니다. 스승께서 개같은 외적놈이라며 몸서리쳤던 그 날강도들이 이 나라 주권을 강탈하여 내리 36년간, 아니 을사늑약 이후 내리 50년간 결의를 능욕하고 결의의 고혈을 쥐어짰는데 대관절 식민지 근대화론이 당키나 한 말입니까? 게다가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이름의 종속적 군사관계로 우리의 국가 주권은 무참히 훼손되고 남북 간의 분단 장벽은 더 강고해졌으며 전쟁의 위험성도 한층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리 휘고 저리 휘며 영욕의 역사가 결국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어찌 보면 수은 선생이 천하를 주유하며 보국 안민의 계책을 골몰하던 그 시대 그 난국으로 돌아간 꼴입니다. 시국이 이러하니 지금은 실로 보국 안민과 척양 척외의 기치를 다시 내걸 때입니다. 척양 척외, 그 말을 요즘 말로 바꾸어 하자면 반미 반일입니다. 그 나라들과 교류하지 말자거나 그 땅에 사는 선량 시민들을 미워하고 적대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다 시천주의 존재들이니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뒤떨미를 틀어지고 있는 와락하고 음흉한 손을 뿌리치고 우리의 자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되찾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물리치려는 것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무슨 나라든 그 나라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 집단들의 제국주의적 폭력성이며 남의 땅 남의 결의를 갈라세워 서로 싸우고 죽이게 만들려는 반인륜적 음모입니다. 삼각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연습을 일삼고 끝내는 여기 우리를 총알바지로 앞장세워서 제놈들의 패권을 지키려는 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모와 술수를 거부하고 척양 척외 반미 반일로 저들이 갈라세운 남북결의가 하나로 다시 합침으로써 진정한 자주 독립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여기 누우신 박상진 의사의 바람일 것이요, 순스생 해월스생의 바람일 것이요, 김계남 손아중 전봉준 장군의 바람일 것이요, 웅치에서 우금치에서 놈들의 기관총에 난사당한 모든 동학군들의 바람일 것이요, 산남의진 무슨 의진 골골이 일어선 의병들의 바람일 것이요, 그 이후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의암선생 추남선생의 바람일 것이요, 거리로 뛰쳐나와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던 모든 선조들의 바람일 것이요, 만주며 연해주며 상해를 밥비워가던 독립군들의 바람일 것이요, 온결의 대를 이어온 간절하고도 간곡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조들이여, 선조들 앞에 다짐컨대 이 땅 이 사나 곳곳에 서린 그 염원 그 비원을 이제 우리가 받아 안겠습니다. 당당히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 남북을 하나로 잇는 그 참되고 떳떳한 대열에 우리가 늘 함께 서겠습니다.
제국의 빌부터 제 권력을 지키려는 수구 세력이 제 아무리 공안머리를 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온갖 새빨간 거짓말로 민중을 농락하고 급박하고 강탈하여도 선조들로 받아하는 질기고 오랜 꿈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거듭 각인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개벽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개벽시키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새 나라 새 세상을 향해 매일매일 끈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나아가겠습니다. 갑진년 3월 1일 밝은 태양 아래서 경주 평화연대와 경주 동학 역사 문화 사업회의 이름으로 천지간에 외칩니다. 대한 독립 만세, 자주 통일 만세. 네, 자주 통일 만세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에 잘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 의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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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로 저 입으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다음 행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다음 행사 장소는 그 경주 시내에 있는 천도교 경주 교구입니다. 예, 그곳은 영남 지역 3.1 독립운동, 독립 만세 운동 준비의 기도처이기도 한 그곳인데 거기에서 11시 반에 행사가 시작되니 장소 다들 아시죠? 예,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봉황대 옆에서 만세운동 표지석 일원에서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행사 이후에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 또 먹고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는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자!